아이돌 마스터에는 다양한 곡들이 있습니다. 팝송부터 발라드, 귀여운 아이돌 같은 분위기의 곡에 뮤지컬이나 드라마 같은 웅장한 곡, 락 음악과 달콤한 러브송까지. 그래서 준비한 영상, 아이돌 마스터 속 다양한 곡을 알아보고 제 감상평과 여러분들의 감상평의 댓글을 받는 영상, 아이돌 마스터 뮤직 소개 영상. 이번에 알아볼 곡은 밀리언 시어터 시즌의 네 번째 투어, 일본의 니시 에리어를 담당하게 된 팀, 쉐이드 오브 스페이드의 마지막 투어 곡, 에스파다입니다. 쉐이드 오브 스페이드! 파이터! 에스파다, 일본의 각 지역을 투어한다는 설정을 가진 시리즈 밀리언 시어터 시즌에 등장한 악곡으로 일본의 니시 지역을 담당하게 된 팀 쉐이드 오브 스페이드 전원이 부른 노래입니다. 첫 공개는 2022년 9월 15일 투어 이벤트 홍보 및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라디오 프로그램 밀리언 시어터 시즌 라디오 15회에서 MV가 첫 공개. 앨범의 발매는 2022년 10월 26일 밀리언 시어터 시즌 세이드 오브 스페이드 앨범으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작사는 마츠이 요에이, 작곡 편곡은 나카무라 이네씨가 담당하셨습니다. 곡명 에스파다는 스페이드 A의 아나그램으로 스페이드 A의 E를 앞으로 옮기고 A를 붙이면 에스파다라는 문양이 탄생. 스페이드 시즌의 곡들이 여태 카드에 킹, 퀸, 잭을 상징했던 만큼 시즌의 마지막 단체곡 에스파다는 트럼프 카드의 또 다른 알파벳인 A, 즉 에이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스파다와 스페이드 A는 어떻게 보면 공통되면서도 이어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에스파다는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 검을 뜻하고 있으며 동시에 스페이드 역시 검을 상징하는 문양이라 원곡의 제목이랑 문양의 의미가 딱 맞는 형태와 함께 공통된 이미지를 연상시켜줍니다. 특히 스페이드 A의 경우는 일부에서만 변수를 만드는 조커랑 다르게 트럼프에서 최고의 카드로 뽑히는 만큼 어찌 보면 최고의 검 혹은 이번 세이드 오브 스페이드의 컨셉 중 하나인 귀족 혹은 왕족을 상징하여 왕의 검이라고도 칭할 수 있는데 실제 악곡의 컨셉과 이벤트 키비주얼, 앨범의 커버, 의상 등 귀족, 왕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상 스페이드 다이너스티의 다이너스티는 왕조, 왕가, 권력자, 지배자를 뜻하는 복성 단어이며 의상의 설명 역시 왕과 같이 힘찬 빛을 발하여 우리는 아이돌계에 군림한다. 옥자 앞에는 전해지는 양대의 무리, 곁에는 당신, 자 그 검을 들어 라는 내용에서 왕의 검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에스파다는 스페이드 팀의 킹, 퀸, 잭보다 더 위를 상징하는 에이스의 노래로 본 노래의 내용과 의미는 세이드 오브 스페이드의 컨셉인 왕과 귀족을 더 부각시켜주는 진짜 왕의 노래, A가 어째서 진짜 귀족을 상징하는 K, Q, J보다 더 빛나는 이유는 스페이드 A라는 카드 자체의 탄생하고도 관련이 많은데 이 이야기를 하면 길어지니 짧게 추려서 이야기하면 트럼프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조장된다는 영국 정부는 카드에 세금을 매기기로 하는데 그게 스페이드 A였고 그걸 조폐장에서 같이 만들게 되었고 나머지 카드는 일반 공장에서 찍어내며 그 공장에서 A카드를 사들여서 제품에 판매하는 식으로 유통이 이루어지며 스페이드 A 자체가 특별해졌고 정품 인증서 같은 것도 같이 나오게 되며 카드 중에서 가장 특별하게 취급받게 되었고 그 정통이 현재에 와서도 스페이드 A는 특별한 카드, 대단한 카드로 통하고 있기에 위에 세 자리보다 더욱 높은 위치를 상징하고 있기에 스페이드 A는 진정한 에이스, 진정한 왕, 왕의 검이라는 칭호가 가장 어울리는 에이스의 카드로 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킹, 퀸, 잭, 에이스를 모티브한 세이드 오브 스페이드인 만큼 이런 일화를 첨가한 에스파다는 다른 스페이드의 곡들, 특히 킹 오브 스페이드보다 더 왕의 검에 가까운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왕의 검이라는 거대한 의미가 담겨진 만큼 노래 역시 파워풀하며 화려하고 내용 역시 이전 스페이드 노래들보다 더욱 진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멜로디의 경우 인트로에서부터 파워풀한 드럼과 비트에서 들려오는 엄청난 고동이 특징인데 왠지 왕이라는 이름과 다르게
고풍스럽다기보다는 본능과 투생심이 느껴지는데 노래의 내용이 왕으로서의 그런 고귀한 자태를 들려주기보다는 왕의 검, 즉 그 검으로서 용맹하면서도 강인한 정신과 고귀함을 투생심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스페이드에는 검 외에도 죽음이라는 의미 또한 포함하고 있기에 그의 검으로서 맞서 싸우겠다는 투신심과 용맹함을 잘 전해주는 멜로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이 파워풀한 비트를 들어보면 마치 전장 한복판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우면서도 고동치는 심장소리, 기병들의 말발구 소리에 수많은 금수성 소리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네요. 내용 역시 어찌 보면 그런 감정을 담고 있는데 첫 소절부터 선벽 넘어 끝없는 항해로 향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왕으로서 선벽, 즉 성을 나가 끝없는 항해, 즉 미지의 세계, 알 수 없는 위험의 땅으로 나간다는 내용은 확실히 왕보다는 마치 기사, 즉 왕을 지키는 기사이자 병사로서 끝없는 항해로 나간다는 느낌을 주지만 이 다음 가사들은 세상을 개변시키는 저주의 춤은 사로잡히지 않는 자신의 사생관에서 마치 무언가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들려줍니다. 기사로서 수많은 것을 걸고 출전한다기보다는 왠지 성 아래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을 개변시키겠다, 이 저주받은 굴레를 끊겠다는 뜻으로도 보입니다. 사실 앞에서는 이미지와 콘셉트만으로 노래가 왕의 검을 노래한다고 했지만 내용은 왕을 지키는 검보다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한다는 의미의 검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첫 부분 현실이라는 이름의 선벽 너머에서부터 이미 그런 암시를 주는데 현실적인 벽에도 굴하지 않고 그 벽을 넘어 황야, 즉 미지의 세계이며 동시에 현실보다 더욱 동떨어진 망상적인 세상이지만 그 세상을 향해 개척해 나가 자신을 고찰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의 가사도 역시 그런 자신의 가치관을 진정으로 나를 강조하며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1절의 경우 앞선 의미와 함께 왕성되지 못한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이상을 노래하여 자신의 의사는 누군가의 질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나 자신, 즉 진정한 내가 그 의사를 관찰하고 이것이 나다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여 목숨 걸고 이 검으로 어떠한 어둠도 개척하고 나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절은 그 항해로 향해 나가 끝없는 사막을 방랑하는데 현실이라는 벽을 넘은 후 이상은 넘치지만 현실로 만들기 힘든 혼돈의 세계로 말이 자유지 결국 자유에 대한 책임은 언제나 자신에게 오기에 이런 자유라는 의미의 혼돈과 불완전한 세계에서 미아처럼 헤매지만 그 무모한 몽상이 자신에게 용기를 주기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맞서겠다는 의지를 들려줍니다. 그런 혼돈의 세계에서 계속 상처입고 헤매며 수없이 무너지지만 그 역경 속에서도 신념이라는 나는 잃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검으로 바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나 자신이 비장의 수라며 어둠과 심연을 상대로 목숨 걸고 마지막까지 검을 휘두르며 노래는 마무리가 됩니다. 처음 말을 쓸 때는 왕의 검이라고 했지만 결국 왕보다는 개척자, 즉 진정한 나를 상징하는 내용이지만 어찌 보면 그렇기에 진짜 왕의 검이라는 의미이며 진정한 에이, 즉 에이스, 리더이자 선도자가 아닐까 합니다. 현실이라는 성벽에 막혀 자신의 이상과 망상을 펼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바에는 그 현실을 뛰어넘어 불확실하고 몽상적이지만 자신의 이상적인 세상, 즉 자신의 꿈과 목표를 있는 힘껏 펼치겠다는 자신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죠. 불확실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개척하여 진정으로 생각하는 세상과 이상을 만드는 자야말로 왕, 리더, 에이스이며 그것을 이 노래를 통해 왕, 즉 진정한 스페이드 A의 의미를 넣지 않았을까 합니다. 검과 죽음이 담겨진 그 의미 속에서 자신을 고찰하고 이상을 꿈꾸는 것이니 말이죠. 한편으로는 에스파드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번 트러플 시즌의 초기 컨셉, 정통적인 아이돌의 의미를 다시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곡에서 들려주는 진정한 나와 이상의 고찰, 그리고 의상에 담겨진 의미에서 할 수 있는데 노래는 말한 것처럼 이상에 대한 고찰과 불확실하지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내용은 마치 현실적인 세계에서 아이돌이라는 불확실하지만 이상과 꿈이 넘치는 세계를 향해 개척해 나간다라고도 들리는데 이는 이제 첫 소절 이끌어주겠지 추구하던 그곳으로에서 확실하게 의미가 전해지는데 아이돌로서 모두를 꿈과 이상의 세계로 이끌어주겠다는 강한 마음이 담겨져 있으며 이상 스페이드 다이너스티의 설명에 왕과 같이 힘찬 빛을 발하여 우리는 아이돌계에 군림한다 해서 왕처럼 모두 앞에서 힘차게 군림하여 아이돌이라는 왕으로서 모두 앞에서 이상의 검을 휘두르겠다는 의미가 느껴져 1시즌 브라이트 다이아몬드의 정통파 아이돌이라는 이미지적 분위기를 마지막에 와서 다시 선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정한 왕의 검, 자신의 이상과 진정한 자신을 담은 목숨의 검, 에스파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치 분위기와 컨셉은 왕을 수호하거나 금지를 지키는 기사로서 검을 휘두르는 그런 용맹한 느낌을 주지만 노래의 내용과 분위기는 왕으로서의 자세보다는 나 자신의 이상과 목표를 고찰하고 관철하며 삭막하지만 그 세계를 개척하고 나아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진 에스파다. 그 의지를 담고 휘두르는 이상의 검은 마치 마이크,
그리고 자신의 이상을 담고 넘어간 세계는 아이돌의 세계. 그 세계에 군림하는 진정한 왕의 아이돌이 담겨진 이 노래는 트럼프 시즌의 마무리를 하기에 딱 어울리는 완벽한 왕의 노래가 아닐까 합니다. 드디어 트럼프 시즌의 마무리. 하지만 아직 시즌은 끝이 아닙니다. 다음은 밀리언 시어터 시즌 파이널 악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